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,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역사 전쟁TV입니다. 뭐, 제가 6개월 동안 쉬게 됐는데요. 뭐, 제가 6개월 동안 무조건 쉬려고 했던 게 아니라, 원래는 영상을 중간에 올리려고 했는데, 시간이, 진짜 다른 수업들이 많아가지고, 결국은 제가 6개월이나 쉬게 되었는데요. 제가 짭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제 채널들을 다시 쭉 봐보니까, 확실히 썸네일이 중요한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궁예를 넣었더니 진짜 58회까지 나오고 뭐 높은 것들은 막 71회 단소에서 그런 것 같고요. 뭐 제일 높은 건 240회더라고요. 333큐브. 명색이 역사 채널인데 기타 컨텐츠인 큐브가 더 제일 많이 나왔다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네요. 제가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요.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요. 자, 조선왕조실록 봅시다. 조선왕조실록 뭐 많이 나와요. 제 생각에 이 정도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정도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컨텐츠로 간다면. 그 컨텐츠가 뭐냐면 요즘 시대의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갖고 아니면 새로운 재미있는 사실들을 갖고 너무 길게 저는 얘기를 안 해드릴 겁니다.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런 컨텐츠로 제가 역사는 무엇일까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만나볼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렇게 막 7분, 뭐 짧은 거는 뭐 3분도 있습니다만 13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를 없어하세요. 확실합니다.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어하세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 물론 조선왕조실록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끝날 때까지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. 조선왕조실록. 그런데 조선왕조실록보다는 이런 역사는 무엇일까라는 컨텐츠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될 거고, 제가 이 역사는 무엇일까 컨텐츠를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까지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. 뭐 구독자님들이 몇분 빠지셨더라고요. 그럴만 합니다. 6개월 동안 쉬게 됐으니까. 다시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뭐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께 역사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이번 주 안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릴 것 같으니까요.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